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이어 올해 2분기에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장 조사 업체 카날리스는 올해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출하량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2분기 같은 기간 3%포인트 오른 21%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에도 점유율 24%로 1위에 올랐고 중저가형 A시리즈의 호조로 점유율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2분기 점유율 2위는 애플이 차지했습니다. 아이폰 13 시리즈 수요가 점유율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업체인 샤오미, 오포, 비보는 3위에서 5위를 차지했고 이들 업체는 같은 기간 점유율이 1에서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